상한골 상사리야. 아유, 케이팝 열풍이요? 네네. 미국 공연장에서도 대단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근데 어디 미국뿐이겠습니까? 유럽에도 케이팝 열기 뜨겁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케이팝 가수가 공연 전에 외쳤대요. 한국말 알아요? 그때요, 그냥 여기저기서 예! 이 소리가 그냥 쏟아졌다죠. 아이고, 정말 기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K-POP뿐 아니라 지금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그 2016 도서 전시전에서 한국 책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네요. 네네. 그래서 K-북 시대를 열자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한국 문학을 널리 알려줄 K-북 시대도 봄날이 왔으면 싶습니다. 네. 아, 저 그 해외 순회 연주 중인 K-POP 가수가 외쳐줄 소리가 있어요. 아, 네, 그 한국말 알아요? 어, 그 소리 말고 한 번 더 외쳐줄 소리라면 너 뭔가요? 아리랑 알아요? 아, 그럼 바로 아리랑 아리랑 하면서 아리랑 합창이 메아리치게 하는 거. 이야, 그거 신바람 나겠는데요? 물론이죠. 지구촌 어디를 하거나 자랑스럽게 아리랑 알아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싶거든요. 아이고, 네, 물론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정하는 대학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런 한류 물결을 타고서 아리랑을 합창하는 모습도 자주 좀 봤으면 합니다. 네네. 아니, 근데 예. 우리는 아리랑 사랑 이거 꾸준한 걸까요? 아이, 그럼요. 그래서 자주 듣고 불러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내친 김에 그럼 들어보죠. 아, 네. 네, 이 시간 첫 곡입니다. 아리랑의 김혜란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넘어간다. 네, 김혜란의 소리로 아리랑 전해드렸는데요. 3월 30일에 국악방송 개국 15주년 기념음악회 기적의 아리랑 공연이 준비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김혜란 명창 외 명인 명창 여러분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네, 네네.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상원해 주세요. 네, 날짜, 시간, 장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자, 돌아오는 3월 30일 수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네네,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에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 광대랑 초랑애랑 아 여보게 초라니 참 그 경사 났더구만. 카페 갔다고 동네도 떴다면서. 에휴, 그래서 내가 그 동네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경사는 무슨 경사. 뭐 쫓겨나? 아니 초라니 카페에 손이 많아서 그 나도 해볼까 했는데 아니 뭔 소린가. 떠도 엄청 떴잖아. 떴지. 손님들 모두 시인 만들어주고 가수 만들어주고 연주자로 나도 스타로 떴지. 근데 말이야, 어? 주인 내가 월세를 50% 올려달래. 응? 아니면은 나가라네. 치,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9% 이상 올릴 수 없는 거잖아. 우리 주인네 법은 깎아도 40%라니까는. 아니 초라니 카페로 그 동네 떴는데 월세를 후리다니 참나. 아니 그래, 아니 사정은 해봤고. 아, 소매도 잡아보고 통사정도 해봤는데 자기 조카가 헌다잖아. 얼씨구, 동네 부흥 뛰어났더니 방패라? 응. 아니 그래, 그 갈 데는 있고. 아 벌써 두 번째 쫓겨났는데 이사 가서 장사 좀 된다 싶으면은 또 쫓겨날 거잖아. 그래서 말이야 이번에는 독하게 버티고 있네. 아니 그 무슨 뾰족한 수가 있기는 하고. 아저 카페 들어오는 데다가 줄줄이 주인네 예술 사진을 걸어두고 모든 손님은 단골까지도 기도를 하게 했지 뭔가. 그 카페에다 주인네 그 예술 사진 걸어두고 기도문을 올리다니 그 어떻게 말인가. 낚시하는 사진, 어? 아주 월척을 낳고서 그냥 웃는 얼굴인데 내가 말이야 들어갈 때도 저러고 덕분입니다. 오늘도 덕분입니다. 나올 때는 말이야 아버지 이분을 보내주시와 살고의 셈에다. 참, 아니 그럼 그 주인 내가 아니 그 남의 얼굴을 어디다 붙여놓고 이런 짓이야? 이거 난리치지 않던가? 아니 나하고 종업원들하고 단골들이 그냥 줄줄이 기쁘다 이분 덕택에 잘 놀다 갑니다. 아니 여보게, 아니 그 노래 듣고도 아 내라 50% 더 내라고 소용없어. 아 그러면은 아유 언제고 만나는 즉시 양서를 척 갖다 붙이고는 기쁘다 당신 덕분에 숨쉬고 삽니다. 아이고 이보게 초라니 그냥 이사 가. 어? 자네 시방 살짝 맛이 갔잖아. 네, 조감룡의 소리와 국립국악원 사물놀이의 연주로 영남 성주풀이 띄워드렸습니다. 네, 조용한 동네에 카페가 들어와서 손님이 늘어나고 이제 그 동네가 떴다 싶으면은 방 빼든가 50% 올려주든가. 근데 이렇게 뭐 집주인이 그런다면서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그 동네가 또 떴다 싶으면은 월세 올리자 방 빼라 반복되는 거죠. 네, 글쎄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동산 폭력이라죠. 네. 그래서 법정으로 가자니까 돈은 또 돈 대로 들면서 그러다 보면 또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자, 그 부동산 가지고 떵떵거리는 분들. 아니 어떻게 섬겨야 그냥 아이고 덕분입니다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한국전통 문화 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러구나 서울 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구요 전주 익산 90.
8.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는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졸시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이 화순에서 춘분을 노래한 고사입니다. 네, 다산 선생이 청소년기 때 화순과 광주에서 지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 아버지가 진주 목사까지 지낸 분이었거든요. 네. 다산 선생이 16세 무렵은 광주와 화순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역시 부친의 근무지를 따라다니던 시절이었죠. 네, 요즘으로 치면은 다산 선생이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 네네. 아예 사찰로 들어가서 몇 달간 공부를 하기도 했다는 독림사 기록도 보입니다. 네, 그 독림사는 빛골 광주에 있는 사찰인데요. 네. 다산 선생이 그곳에서 작은 형과 함께 과거 공부를 했거든요. 예, 예. 고1 시절 무렵이었을 그 청소년 다산의 글에는 미래에 대한 그 야무진 도전 정신이 엿보입니다. 자, 책을 보자. 아버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 늦은 밤 풍경 소리 새벽이 오나 보다. 꼭 출세 욕심이겠는가? 재주만 믿고 허성 세월 하면 달리는 세월 앞에 허무해질 것이다. 게으를 틈이 있겠는가? 네네. 다산의 그 청소년 시절에 어떤 생각과 집념이었는지 그 독림사 공부 시절의 모습이 상상해 갈 겁니다. 예, 화순 시절에 독림사에서 청소년기에 이 다산이 1분 1초를 아껴서 공부한 면모가 엿보이는데요. 네네. 근데 그 시절 춘분 무렵에 잠시 나들이도 나갔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요. 예, 글을 남긴 거 보니까요. 아마도 지금 같은 때였겠죠. 다산은 그 작은 형과 함께 그 독림사 주변 화순과 광주 쪽에 소풍을 나서서 오는 봄날에 과메를 남겼죠. 네. 잠시 춘분 무렵 청소년 다산의 봄맞이 한번 볼까요? 춘분이라 산중 백성 시비송사도 그쳤던가? 시인 묵객 스님까지 차군정의 정아한 풍류. 그윽한 나한산 쪽으로 독림사가 제일 좋고 성주함은 보일락 말락한다. 소대 골짜기 작은 시내 희디힌 은어떼들. 삼태 금을 통발로 잡아보고 싶다. 네네. 화순과 광주가 인접해 있으니까 그 무등산도 한눈에 들어왔겠죠. 그렇지 않아요. 봄이라 일손도 바빠져서 사또한테 시비송사로 재판해달라고 오는 사람도 없더라. 네. 대신 그 차군정 같은 곳엔 시인 묵객이 모이더라는 거죠. 그렇죠. 시내에 시디인 은어떼를 보면서 통발로 잡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껴지는군요. 네. 들판으로 가는 물 작은 연못 흘러들고 푸른 부들 붉은 마름 산뜻한 잎사귀들. 환치정 정자에 벌써 검은 꽃소리 들려온다. 녹차나무 푸른 새임 물이 올랐고 봄날 붉은 꽃잎에 나그네 옷이 어른거린다. 가시 없는 꽃이라 더욱 정겹다. 네, 17 청소년 다산이 본 그의 춘분 무렵 봄이 오는 화순 풍경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의 화순의 춘분은 치자나무 그늘 아래 바둑판을 열 정도였다는 구절도 보이고요. 석류지상 개추천. 네, 이 구절을 보니까요. 석류나무까지에다가 그물 저 그네줄을 매서 그네를 타기도 했네요. 네, 그렇네요. 꿈 많던 청소년 시절에 다산이 춘돈 무렵에 책을 잠시 덮고서 화순 광주 그 봄날이 하는 그런 날 풍경들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다산과 춘분에 대한 고전자리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낙양춘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자자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지금 체험열차 저가역, 저가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서 최저가를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엇이든 최저가로 구입하기에 최저가 칸으로 모시겠습니다. 자자 번호표 뽑으셨나요? 아 여기요 여기요 1번 내가 1번이에요. 그 최저가 얼마나 싼지 봅시다. 근데 대형 마트보다 비싸면 어떡할 건데? 내가 가격 귀신이거든. 아, 네. 승객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가 체험관 가격은요. 시중 가격보다 싸도 너무 쌉니다. 자자 들어가 보세요. 아, 그러면은 기차에서 산 거 집으로 택배도 가능한가요? 이거 모두 싸들고 가라고 하면은 허리 부러지고 그냥 택시비는. 아, 네. 바로 택배 뜹니다. 자자 원 없이 최저가 즐겨보실까요? 아니. 아니 뭐야 뭐야 이 기저귀 장당 얼마야? 어머나 대형마트보다 2원 싸잖아. 어? 아 이거 봐요 2원 내린 게 최저가라고? 아이고 네 그 장당 2원 곱하기 100장 해보세요. 아니 뭐야 뭐야 이거는 또 여성용품? 아이고 이거는 겨우 1원 내렸잖아. 이게 어떻게 최저가냐고. 어? 이거 봐봐 휴대폰으로 뜨는 거 대형마트에서 방금 3원 내렸는데 이게 최저가라고? 에, 마트에서 3원 내렸다? 웃기네. 아, 네. 여긴 5원 내릴게요. 이보다 더 최저가일 수 없는 5원 내린 신상품. 어때요, 손님? 아, 잠깐만. 조마트. 응. 저기 조마트에서는 방금 7원을 내렸다잖아. 이게 무슨 최저가야? 에, 또 내렸어요? 7원을? 채? 아주 미역국 말아먹었구만. 아, 예. 우린 8원. 아니다. 아, 9원. 예. 9원 내렸습니다. 이보다 더 최저가일 수는 없... 아, 뭐야, 뭐야. 100원도 아니고 3원, 5원, 9원. 이봐요. 이거 저 원가, 응? 원가 한번 따져봅시다. 원가 제대로 되면은 내가 그냥 다 살게, 응? 아, 원가 대봐봐. 아, 아니, 많이 내려드렸잖아요. 이거 최저가라니까요. 아, 그 원가, 응? 그러면 내가 말해줘? 수입 원가랑 생산 원가랑 따져줘? 응, 가만, 나왔네. 응? 이게 생산 원가구만. 150원 내려도 거뜩 없겠네. 그죠? 아니, 그, 150원씩이나? 아, 우리 다 망해요. 이게 최저가예요. 아, 알았어, 알았어. 구입할게. 대신에, 이거 하나하나, 원가 표시만 해. 수입 원가, 생산 원가, 응? 아니, 왜 손을 떨고 그래요? 원가 써보라니까는. 아이고, 저기, 승객님. 이 열차가 말이죠. 방금 저가역, 최저가역 떠났습니다. 칙칙폭폭, 삑삑! 네, 강원도 장타령 이유라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필품들 서로 그냥 뭐 저가다 최저가다 하면서 가격을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요. 아, 좋습니다. 내리는 거. 근데 우리 소비자는요, 그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저가라고 하지 말고 경쟁 단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 좋죠. 네, 내용물은 같은데 디자인 포장 조금 바꿔서 올려받기도 하죠. 네네. 네. 이봐요. 그 원가 좀 말해봐요. 네. 자, 1부 끝곡 띄웁니다. 가야금 병창 녹음 방초를 성창순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1부 끝곡으로 가야금 병창 녹음 방초를 성창순의 소리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까지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네 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학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학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학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에 전승되는 농악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교실이 열립니다. 대구 경북 시민과 함께하는 제3기 욱수농악 배우기가 4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욱수농악 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욱수농악 보존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강연은 욱수농악에서 실제 시연되는 전반적인 연희를 배우는 과정으로 기초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더 자세한 문의는 욱수농악 보존회 전화 053-792-333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통공예 낙화를 이용한 그림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마련됐습니다. 미동산 수목원 산림과학박물관의 올해 첫 번째 특별기획 전시 불을 만난 나무 그림이 되다 전통 낙화가 오는 4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낙화는 달궈진 인두를 이용해 나무나 종이 등에 글씨나 그림을 그려내는 전통 공예입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 김영조 낙화장의 낙화 작품과 작업 도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낙화 제작 공방을 재현해 제작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도 진행됩니다. 전시와 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전통공연 제작극장인 정동극장이 재능있는 전통예술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2016 정동극장 전통창작 발견 프로젝트 100만원의 씨앗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팀에게 쇼케이스 무대와 기획공연 단독 무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르, 연령, 경력에 관계없이 전통을 소재로 한 창작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오는 4월 1일까지 이메일로 공연 및 작품 관련 영상 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동극장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 02-751-19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의 재현과 발전을 위해 한국국악협회에서는 학생 국악대회를 개최합니다. 제27회 전국 학생 국악경연대회가 3월 2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상명아트센터 대신홀에서 열립니다. 경연 종목은 가야금 병창, 관악, 동악, 민요, 전통무용, 판소리, 그리고 현악입니다.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종로구청장상,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상 등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은 3월 24일까지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으로 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국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무형유산 시민공방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통공예 기법과 재료를 활용해 직접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분야별 중요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강사로 나섭니다. 수강생들이 만들 작품은 일상에서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생활 공예품입니다. 시민공방 교육에는 무형유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3월 21일까지
종목당 1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63-280-14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83회 정기연주회 여명 등고가 오는 3월 24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소리꾼 김용우, 소프라노 김유섬, 일파 가야금연주단 장예숙 단장, 부산시립합창단 등이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 문의는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전화 051-607-310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익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남도 세종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세종시의 청년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죠? 네네. 그런데요, 그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세종시에 정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때문에 세종시가 청년 일자리 5천 개를 새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세종시에 사는 청년들이 반기는 일자리를 창출해보자. 청년 창업도 지원하자. 맞춤형 인력 양성도 강화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보자 해서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환경 조성에 나선 그 세종시는요. 이를 위해서 친환경 융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요. 네. 외국 기업 투자 유치 그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청년들의 이 일자리를 만들 기업도 적극 세종시로 유치하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융복합 문화사업 같은 지식기반형 미래 신성장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술개발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서 산업체와 학교가 서로 손을 잡는 산학연 기술개발도 지원하기로 했고요. 네. 청년 고용률이 늘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하고요. 네.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청년 채용 설명회도 열 계획인데요. 자, 세종시가 이런 구상을 잘 추진해 나가면은 앞으로 세종시에 청년 일자리가 부쩍 늘어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 참 그 세종시 또 다른 소식인데요. 네네. 재난 위험을 구석구석 살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생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세종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자 하면서 얼마 전에요. 세종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재난 예방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세종시 그 안전관리위원회는 자연 그 하천을 정비하고 또 태풍 대비 종합훈련도 실시하면서 폭설 대응 교통 대책도 사전에 훈련하면서 재난을 예방하고 홍보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재난 대책도 미리 세웠는데요. 소방과 교통 분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소방 장비를 확충하면서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도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 가운데 어린이나 노인들 그 보호구역을 확대해서 재난 예방 대비책을 마련했고요. 네. 세종시는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시를 만들자. 네. 그래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세종시를 실현해 나가자는 세종시의 소식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엽 외 여러분의 연주로 푸살 띄워드립니다.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얼레빗 거사 얘기 가운데 얼레빗 타령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사또와 빗장수 날금이 사연을 만나보실까요? 지리산 얼레빗 거사에게 빗질을 배우고 팔도 빗장수로 나선 날금이가 한 고을에 들어가 옥방에 넘치는 죄수들 때문에 잠 못 자고 두통에 시달리는 사또 머리를 빗겨주게 됐는데 날금이라 지리산에서 내려온 빗장수라고? 아니 지금 내 이 머리털어 한 올만 건드려도 아픈데 빗질이라니 아이고 머리가 또 그냥 파늘로 쑤시는구나. 아이고, 예. 아이고, 사또나리. 그,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 가지 약이 소용없습지요. 너 같으면은 잠이 오겠느냐. 옥방 죄수는 넘치지. 오늘도 옥방에 들어갈 사람 둘이나 생길 건데. 아, 그거를 그냥 풀어주자니. 대감이고 영감들이. 돈 받아내라. 니놈이 집을 팔 작정이냐? 해댈 것이고. 아이고, 예, 사또나리. 그래서 바글바글 끌어대는 머리부터 시키셔야지요. 자자자, 사또나리. 자, 이곳이 소천문이라고 하는 혈맥입니다요. 아니, 뭐 하는 거냐? 내 머리를 손댄 것이냐? 이놈아, 머리 토랑만 날려도 아프다는데. 아이고, 사또나리. 자자자, 이 소천문을 이리 열어두셔야 하늘이 내리지요. 제가 이 빗으로 소천문 그 전정혈을 이리 길을 열어보겠습니다요. 거기가 소천문이라 했더냐? 예, 예. 아까 저 뭐라? 하늘이 어쩐다고? 아이고, 예. 그 머리로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라 했었지요. 사또나리, 그래야 쾌청하는 하늘같이 개일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빛으로 그 제가 소천문 길을 열고 있습니다요. 소천문. 내 머리에 그런 문이 있었더냐. 그 문이 열면은 어찌 되는 거냐? 아이고, 예, 사또나리. 이리 그 살살 빗질 하면서 소천문을 열게 되면 그 빗살 따라 큰 진문이라 할 정수리 백해혈문을 열게 됐지요. 가만. 그쪽은 또 어디더냐? 이 찌르르르르 짜르르 하는 게 무슨 신호가 오기는 온다마나.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요? 아, 지금 그 하늘을 여는 소천문 그 빛을 따라 큰 문을 여는 정수리 백해를 열고 있습지요. 오냐. 이왕 여는 거 하늘만 그냥 확 열어 제껴라. 내가 사흘인지 나흘인지 잠도 못 자고 생사람 잡아다가 옥방에 넣는 나도 그냥 죽을 지경이다. 아, 지금 빗질을 하고 있는 게냐? 아이고, 예. 아이고, 사또나리. 조금만 계시면은 그 양 미간 사이에 그 인당혈 문도 열 것입니다요. 자, 이곳이 백해와 소천문을 지나서 경추 위로 풍지혈 문을 열고 있습지요. 풍지라. 내 팔자가 지금 풍비 박산인지 풍지 박산 나게 생겼는데 풍지라. 응? 그래. 그쪽에 선들한 기운이 도는구나. 아이고, 예. 이 빗살 따라 열 바람은 빼내고 선선한 바람으로 식혀드리고 있었지요. 예, 그냥 풀어줘도 일 없다. 풀어줘도 산다 하시지요. 이 내 꼬리 코뚜레 고삐에 꽉 조인 황소꼬리인데 풀기는. 아이고, 저기 저 사또나리. 그 사람이고 코뚜레고 그냥 풀어놔도 집 나간 황소가 채 넘어가겠습니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옵지요. 자자자, 사또나리. 여긴 다시 소천문 쪽입니다요. 그리 되면은 오죽 좋겠느냐. 풀어도 삶에는 이 오죽이나. 어른, 시내 간가보다. 아이고, 예. 잘 됐습니다요. 자, 이제 슬슬 걸어나가 보시지요. 그 시내가 나간 지도 오래되셨구만요. 자, 이제 그냥 슬슬 가보시는 겁니다요. 뭐냐, 바람이라도 쏘야겠다 했는데 내 못 갔지. 향기도 날아오는구나. 예, 가보시지요. 빛을 따라 그냥 살살 나가보시지요. 살살. 아이고, 예.
아이고 그럼요. 한숨 푹 주무십시오. 예예예. 예, 예. 아 여보 애들 그 사또나리 잠 드셨네. 조용히. 응? 조용. 아니 내가 잠을 잔 게냐? 아이고 예 사또나리 한잠을 푹 주무셨지요.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요 사또나리? 아 머리가 아주 그냥 개운하구나. 아이고 예. 네가 내 머리를 빗겼더냐 그 빗으로? 예예 그럼은요. 이게 지리산 얼레빗 거사가 만든 빗이랍니다요. 오 그래? 지리산 얼레빗 거사의 빗이라? 예. 그 어디 그거 좀 풀어봐라. 아이고 예예예 예, 예, 사도나리 아주 나리도 그 빗질도 배워두시면은 더욱 효험이 있을 겁니다요. 오냐 오냐 그래 그래. 이게 그러니까 지리산 얼레빗 거사의 빗이라. 예. 다 풀어봐라. 이거 올 사람한테도 줘야겠다. 아 어디 내 보래도. 아이고 예. 아이고 사또나리 지리산 얼레빗을 알아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요. 네 신고산 타령 궁초된 길을 김점순 최은호 이선영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암골 풍록장 얼레빗 거사 얘기 가운데 얼레빗 타령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그 고을 사또가 효험을 봤네요. 예, 경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두통에 시달린 사또가 낡음이 빗질에 잠이 솔솔 들었고요. 깨고 나니까 머리가 그냥 개운하더라. 그래서 빗을 내놔라. 네, 그리고 고을 사람한테도 줘야겠다. 그래서 빗장수 노릇 한번 잘했더란 얘기죠. 그렇죠. 지리산 얼레빗 거사한테 배운 빗 만들기, 빗질하기 덕을 톡톡 입은 낡음이죠. 팔도 빗장수 뭐 잘만 됐겠습니까? 아, 네. 머리 아픈 사람들도 그 덕을 봤을 거예요. 네, 그럼요. 자, 다음 월요일 풍류극장 새로운 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번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에 국악을 사랑하는 번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 찾아 나선 상암골 상사디아의 김병윤 작가. 오늘이 245회째인데요. 고 미자님의 대금사랑 얘기입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시를 찾아왔습니다. 국악을 사랑하시는 고 미자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고 미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려운 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간판을 사실은 좀 유심히 보고 찾아온 셈입니다. 네. 이 영어 간판이 하나고 네. 예술 간판이 셋이나 걸려 있더라고요. 네. 예. 사단법인 만정 김소희 판소리 선양회가 여기에 있고요. 원장연유 대금산주 의정부 지부가 있고 한송 예술원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아리랑 국악원이 또 있어요. 아 어떻게 이런 자리를 의정부에 마련하셨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예. 국악에 대한 그런 그 음악적인 게 예, 밑바탕으로 깔려야 된다 생각을 해서 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대금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예. 예, 또 이렇게 또 잡이 따로 있잖아요.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의 마음의 영혼을 예, 울릴 수 있는 그 부분을 대금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저 이제 사부님이 계세요. 그분의 가르침이 저하고 딱 맞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의정부에는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있는 거가 제가 알기로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당을 깔아놓으면 의정부에서 꽃이 잘 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의정부 네. 시에서요. 어떠한 행사를 하더라도 국악의 소리가 오프닝 때 예, 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그게 일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정말 얼마나 국악을 사랑하시면은 대금 사랑하는데 그치지 않고 판소리 사랑 네. 우리 아리랑 국악원이라고 하는 네. 예, 그런 국악을 배울 수 있는 배움터까지 마련하시고 저희 이제 매장은 제가 인생 살면서 제가 2003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2003년도에 정말 돈 한 푼도 지지 않고 이렇게 차려서 우여곡절 끝에
또 이렇게 또 흥하고 망하고 어. 어, 그런 세월 속에서 또 대금 소리를 같이 또 옆에 또 부둥켜안고 네, 네. 어, 이렇게 오면서 어, 의정부에는 여기는 이제 11년째예요. 네. 그래도 의정부 시 하면은 어, 이렇게 고객들이 많이 예, 또 오시고 그래서 그거에 또 보람이 또 크죠. 네. 일태면은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내가 하는 일하고 연결을 해서 네. 생활 속에서 그걸 같이 나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국악 극장식 영업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저는 살면서 29살 때 네. 처음 대금 소리 길 가다 들었어요. 네. 어, 그래서 그 이후로 어, 계속 그 대금과의 그 인연인지 계속 시작이 된 거죠. 이제 하면서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는 네. 어 제가 우리나라 이제 한식 때문에 예. 그거를 굉장히 만드는 걸 좋아해서 어 한식과 국악을 접목시켜서 어 그런 광장을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 잘하고 못하고 그거에 상관없이 어 국악에 예, 관련된 거는 누구든지 가슴에 예,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대금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네. 권유를 했죠. 어, 가야금을. 아, 네. 예전에 대금이 들려왔을 때 그 날을 지금도 기억하시나요? 그 인연 하나 때문에 고미자님께서 대금으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해오셨잖아요. 그 날을 잊지 못하죠. 아. 네, 지금도 어, 잊지 못하고. 그때 들었던 그 명인의 대금 소리는 어떤 번호의 대금 연주였던가요? 원장윤 선생님의 아. 소리인 것 같았어요. 예, 그때 그 울려나온 소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마음 변한 게 없고. 그래서 대금이 예. 내게로 온 이후로 네. 어, 그 오랜 세월 15년 넘는 세월을 이제 대금을 왔다 들었다 하는 뭐 부침도 있었겠습니다만 물론 아까 말씀처럼 흥하고 네. 또 깔아앉고 또 흥하고 네. 이제 네. 그런 세월 속에서 대금도 역시나 고생을 좀 했겠네요. 아주 시련의 시련을 겪어왔죠. 다른 사람들은 좀 제가 볼 땐 다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어우 저는 너무 네. 어, 고난의 네. 세월들을 많이 걸은 게 인생이랑 똑같지 네. 않나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또 대금으로 통해서 저를 수양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들이 어, 귀한 시간인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대금이 그렇게 오래 네. 생활 속에 같이 한 이후로 네. 고미자님께서 느꼈던 오랜 세월 속에 어떤 변화나 또는 고마움이나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예. 오래돼서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예. 그냥 가는 거라 생각해요. 예. 그만큼 예. 이제 같이 울고 웃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예. 예. 많이 이제 흘렀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 대금의 소리라는 거를 어 이제 이제사 어, 어, 조금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또 일깨워 준 게 또 우리 또 사부님이시고 네, 어, 네, 그래서 네. 그 또 공부를 또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그 하는 한음이 한음이 아니라 한 인생 인생의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은 애착이 가고 어, 그리고. 그 늘 항상 잊지 않죠. 늘 식당일에 바빠도 네. 아, 늘 잊지 않고 뭐 남들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래도 그거보다는 저는 대금이랑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게 인생에 담겨져 있는 부분, 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끊임없이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 이쯤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고미자님을 친구로 또는 애인처럼 네. 예, 끝없이 서로 함께했던 그 대금 소리 잠깐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대목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잘은 못하지만요. 네. 예, 그 춤산조. 오, 네, 예, 예, 예. 네네. 여기서 잠깐 우리 의정부 고미자님의 예, 춤산조 대금 연주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의정부의 대금 사랑하시는 한송 고미자님의 대금 춤산조입니까? 네. 예, 잠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따님이 이제 그 영동 국악방송 사장배 네. 국악경연대에 나가서 네. 그래도 큰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따님하고도 같이 함께 연주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셔야 될 텐데 의정부에서는 자주 보여주셨던가요? 간혹 이제 협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예. 같이 이렇게 하곤 했지만 제가 또 아들이 있어요. 예.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되게 예능적인 소질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걔는 이제 양악, 이제 아. 기타, 예. 그다음에 보컬, 그다음 피아노 예, 이런 걸 또 잘하기 때문에 예. 같이 그거랑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려고 합니다. 아, 네. 참 멋진 국악 가족이십니다. 이제 아들 딸까지 이제 같은 팀으로 연주단을 만들 구상을 갖고 계시는데 아, 그 어려웠던 세월 속에서 대금이 떠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인연이 이제는 또 다른 꿈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세월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연주곡들을 좀 같이 해보고 싶으세요? 자제분들하고 같이. 글쎄 그 일단은 제가 그 양방원 씨 그 곡들을 되게 네.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싶고 그다음에 뭐 명곡들 그 가곡들 있잖아요. 네. 기에 익은 것들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이제 아들이 또 편곡도 하니까 네. 편곡을 좀 넣어서 네. 네.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통 국악곡뿐만 아니라 네. 일반 대중들이 즐겨 부르는 네. 곡들 가곡들 네. 이런 곡까지도 편곡을 해서 네. 국악기를 가지고 네. 한번 가족이 연주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제 네. 이쪽에 아리랑 국악원도 있어요. 아리랑 국악원에서는 주로 어떤 저 배움터를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의정부에서는 그 남도의 소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못 봤습니다. 예, 예, 못 보고 경기 소리 예,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의정부에 남도에 관련돼서 그러한 소리를 이렇게 그 보급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러한 자리를 마련을 했죠. 그렇군요. 네. 네. 또 그 TV 있다면요. 네. 저기 그 여기 망월사역에 신한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거기에 평생 교육원, 평생 교육원에서 대금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그 광자를 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광자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광자를 못 듣거든요. 그래서 네, 네. 거기에 대한 것도 좀 홍보도 제가 또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예. 의정부에 계시는 분들 부지런히 우리 한송 고미자님 네. 예, 쪽에 오시기만 하면은 3층에서 우리 네. 대금과 네. 판소리 남도 민요 예. 네.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대금과 함께 쭉 해오신 세월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고미자님께서 펼치고 싶은 좀 그런 이야기들도 네. 좀 미리 좀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 국악에 대한 부분이 욕심이 그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서 뒤늦게 제가 그 대학교를 예, 나오게 된 거가 일단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야간대를 다녔습니다. 네, 네. 예, 야간대를 다니고 그다음 편입을 해서 그 공부를 쭉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스펙 좀 많이 싸고 싶은 네. 게 저희 욕심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거를 좀 놨어요. 놓고 좀 평화롭게 네, 네, 네. 나의 최고로 벗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좀 선택을 하니까 좀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죽하면은 국악과로 한번 대학을 네. 가시려고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어서 네. 그래도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삶의 과정 자체가 이미 전공을 하신 것처럼 네. 느껴지거든요. 네. 이렇게요. 이제 그걸 꽃을 피우셔야죠,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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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꿈나무들이 예, 또 국악을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동호인들이 또 의정부시에서 많이 접할 수 있게 돼서 그거를 또 나름 또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또 만드는 역할을 또 하는 것도 저의 또 기술력 노하우를 가지고서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알리는 거고 저희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달란트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예. 예, 예.
오늘 의정부에서 만난 한송 고미자님, 아리랑 국악원을 열고 계시고 원장연유 대검산조 의정부 지부를 열고 계시고 사단법인 만정 김소희 판소리 선향회까지 열고 계십니다. 다 함께 가족과 함께 국악사랑 일구고 계신 한송 고미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 번님들, 오늘은 고미자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모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원장연 외 여러분의 연주로 춤산조 띄워드립니다. 박수나! 억순아, 그 정필아제 말이요, 뭔 일이 있는겨? 와마 개들이 지저도 한참을 지저대자뇨 시방. 정필아제가 다리를 다쳤다는디. 응? 밭도랑을 지키는 개들한테 밥도 못 준 모양인갑소. 뭐시여, 다리를 다쳐버려요? 응. 아이고매, 아이 그러면 나가 정필아제 보러 갈 텐께 억순이 니는 저 개들 좀 어떻게 좀 해봐야. 응? 개밥 들고 저 밭도랑까지 가라고라? 그래. 아이고, 그쪽은 복천이 삼촌이 가요. 나가 정필아제 들여다볼 텐께로. 아이, 나 참말로. 아이, 나가 개밥 주는 이장인겨? 아이고, 왜 그냥 밤약을 하는 게 저걸 봐라, 그냥. 응? 귀가 그냥 벌렁벌렁 거리지않요. 아, 참. 근데 억순아, 그 우덜 동리에 말이요, 무슨 후보가 찾아온다는디 여태 소식이 간감한겨? 아, 뭔 후보요? 와마? 아, 바랄 것을 바래야지. 우리 군 출신도 아니고 떨어져도 수백 리 떨어진 데서 살았는데 뭔 일로 그냥 여기까지 찾아오겠소. 나 참말로. 아니 전에 같으면 벌써 찾아와서 얼굴이라도 봤을 건디. 아 그러니까 아야 억순아, 우리 군이 고향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아이고 복천이 삼촌 깝깝하기는. 그쪽 사람들 말 들어본 께로. 예. 우리 군은 이름도 제대로 못 찾아 먹었습디다. 뭐죠? 예? 3번도 아니고 4번 군이란께. 자기 고향이 1번군이고 그 옆이 2번군이고. 어메. 아니 그러면 우덜이 꼬리에 붙은 4번군이란 말이요? 아니 이름이라도 제대로 불러줘야지. 아야 그러고 또 얼굴은 한번 보여야 할 것 아니요? 아 우덜도 요구사항을 또 말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따 바랄 것을 바라야지. 엊그제는 3번군 깔딱고기 넘다가 바퀴가 터져갖고 못 오고 어제는 또 2번군에서 여기 올라다가 멀미가 나서 못 왔다고 하나요? 아이고 참. 근데 언제 그냥 3번군 4번군 챙기겄소? 아야 억순아, 이래서 말이여 우리 군의 인물이 나와야 하는디. 아마 곰배 그놈이 말이여 조금만 더 컸더라도 후보가 됐을 건디 말이여. 곰배 같은 소리 마시오. 그 주제에 공천을 받는다구라. 오메, 아니 저기 막 달려오는 저거. 에? 아니 뭔 차가 두 대씩이나 그냥 줄을 서갖고 온다요. 어디 에? 아야야야야, 차를 본 게 글렀다. 아니 저런 차로 네 개나 되는 군을 어떻게 돌아댕기겠냐. 아 차 위에다 자전거라도 싣고 오든가. 아 거시기 말이여, 험한 산골은 자전거라도 타고 돌아다녀야 할 거 아니냐고.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강강술래를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4.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네. 이제는 억순이 동네도 선거바람이 불고 있네요. 그러게요. 근데 김영아 씨, 그 시골은요. 네네. 보통 군을 3개, 4개씩 묶어놔서 이 후보자들 선거운동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니, 5개 군을 묶은 데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 한 바퀴 도는 데만 해도 8시간 정도 걸리는 곳도 있대요. 아이고, 네. 참.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구의 그 농촌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쵸? 네. 예. 아니 지역구 한 바퀴 도는데 거리가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머니까. 네. 이거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네. 아이고 목천아, 아이고 후보가 뭐시고 정필이 밭에 그냥 개밥 좀 줘야 개들이 지저대고 있잖여. 네네네. 네. 이번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은 말이죠. 네네. 정말 상대방 후보를 비방이나 흑색선전하지 말고 내 지역 발전과 또 지역민들을 위한 그 다양한 선거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네. 정말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네. 평소에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때만 되면은 왜 얼굴 딱 내미시고 네. 아주 그냥 굉장히 다정하게 그럼요. 네. 아이고
정도 활용하셨습니까? 친절하고 정도 많고. 각수하시고 다정하게 막 다독이기도 하고. 네네. 아, 괜히 막 몸이 이상해. 네. 너무 아는 척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뽑히시면은 네. 예, 이제 얼굴도 안 비쳐요. 네. 변하죠. 네, 그러면 네. 안 됩니다. 네. 네. 자, 상암골 상사대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15년의 꿈, 15년의 기적. 지난 2001년 3월 한국음악 전문 채널로 야심차게 출범한 국악방송이 어느덧 개국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신명을 청취자와 나누고 우리 음악의 감동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선 국악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악방송 개국 15주년 기념음악회 기적의 아리랑 3월 30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신영희, 이충희, 이호연, 김혜란, 이유라, 김용우, 유태평양 등 국내 최고의 소리꾼이 총출동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아리랑의 힘을 선보입니다. 국악방송이 마련한 아리랑의 향연. 기적의 아리랑 공연에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